강병화의 자원식물 TV 방송입니다. 우리나라 자원식물의 보존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방송을 시작합니다. 뇌가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 뇌가래는 뇌가래과로 학명은 마르실리아 커드리폴리아입니다. 뇌잎가래라고도 불리며 본초명으로는 빈 사엽초라고 불립니다. 뇌가래는 단연생 초본으로 금강이나 포자로 번식하는 수생식물입니다. 암소가 함부로 에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. 뇌가래의 입자루는 물이 마르면 공중에 서기도 합니다. 뇌가래는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연못과 수로 및 논에서 자라고 논과 수로에서 방제하기 어려운 잡초 중 하나입니다. 뇌가래는 식용, 관상용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. 식용하기 전에 소금물에 담그거나 데쳐서 해로운 물질을 제거해 주어야 하는 주의점이 있습니다. 또한 간염, 나력, 신장염 등의 효과가 있어 약용으로도 이용됩니다. 이제부터는 자원식물의 심화학습 시간입니다.